볶음밥. 그 볶음밥이야, 저기? 네. 약간 떨고 있어. 이렇게. 아, 볶음. 이렇게. 잘 나가. 이렇게. 김치가 굉장히 시원해요. 매일 담아준다. 단무지는 안 좋아하거든요. 단무지는 안 좋아하고 김치가. 이번 대목에는 맛있는 데는 한 보름 정도 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대목에 대기업 같은데 이런
차례 논의 말 차지가 없었나. 태양님 벚꽃이 어디서 피냐? 왜? 참 희한하다. 철통씨 피어? 봄에 피는 거 아니야? 봄에 피는 거 당연하죠. 근데 벚꽃이 피었다는 거지? 어디? 벚꽃이 피었다는 거지? 아니 스마트폰 그 우리 밥 먹고 가서 그거 가서 찍어갖고 아니 보여줘야 알지. 안 그러면 몰라. 몰라? 어디에서 어디쯤에 폈는데 지금? 벚꽃이 피는 바람이 왜 있나? 아니 피었던 거 지금 봄에 피는 벚꽃이. 어디? 성장에서 오늘 쭉 내려온다 이거. 쭉 내려오면 그 뭐 강화골 들어갔는데 그거 보면 무슨 뭐 복도방도 있대. 예, 예. 어 복도방. 예. 바로 그 앞에 그 벚꽃나무 도로가 가로수 이거 뭐 한데 보니까 꽃이 하얗게 피어있죠. 야야야 참 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기가 뭐 그러니까 뭐 봄에 피는 건데 뭐 겨울에 좋아 나무. 그런데 그러다 저 이분 보고 밥 먹고 가서 스마트폰에 찍어갖고 와갖고 보여줘야 찬바리가 거짓말인가 믿지. 안 그러면 밥 먹는데 벚꽃이 식탱이 없으냐. 지금 식도 안 하나 핀다. 그래. 야 지금은 있을 때가 없는데 그 핀다 그런 게 우리 이거 여기 봄에 피는 거야? 내 몸 묻는다 이래 와요. 내가 한번 봐야 돼. 내가 배달 가면. 아, 잘 찍어. 카메라 찍어. 벌써 죽고 벌써 저승으로 다 갔는데. 네. 참네. 벚꽃 근데 이파리 나가 이파리 나 떨어지라는데. 아니 뭐 때문에 왔는지 안 피는지 아시는겨? 근데 코로나 때문에 피는지. 코로나가 매미가 지금 아니 나는 지금 매미가 지금 그거 갔는 줄 알았는데 뭐 매미 아직 안 갔대. 매미. 매미. 네, 매미. 늦게 태어난 매미가. 아니 오늘 보니까 저 교회 뒤에 성경교회 뒤에 거기에. 네 거기 매미 많아요. 막 나와요. 그 이제 고추 매미다. 고추장치 하면서 매미 울더라고. 그래서 이제 또 야. 한날은요 매미가요 그 도로가에 쭉 나와야 돼요. 왜 그러세요? 아 대여섯 마리 쭉 나와야 돼요. 사람 지나가도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대고. 어 놀러 왔나 뭐 이제. 이거 오늘 아니 와 방금에. 출자 왔다 출자. 응. 같이 데리고 올 거야. 벚꽃은 코로나가 피하. 미안하다 미안해. 야 무슨 벚꽃이 지금 피하네. 이래 뭐 다른 건 계절도 없다. 응. 예, 사람 아니, 왜 무슨, 계절이 없는 거 그거. 무슨 코스모스가 뭐 가을 코스모스가 뭐 봄에 피는 거 뭐. 예, 사람이 지구를 바꿔놔서 그래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를 하나 태우잖아요. 그러면은 환경 오염되지만은 그러다가 또 불태워 버렸으면은 대기 오염까지 돼 버려. 왜 사람 지구를 바꿔놓는다 한거든. 그 내가 낚시터 가는 데는 불피해 놓으면 막 대기 뭐라 하지 뭐 알 줄 없죠. 그런 데서 불피우면 대기만 가. 뭐라 갈건 뭐라 가야 돼.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응? 내가 이따가 마다리 하나도 들고 와가지고 쇠에 다 놓고 나가는데 왜 그러면 다 다르죠? 대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요.
약인데 그럼 괜찮네. 이거를 한 열흘 하고 먹겠던데. 괜찮네. 아, 맞아. 자, 이거 한잔 잡숴서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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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
좋아하시는데 아시겠네. 양판 껍데기에다가 대추에다가 그런 거 갑니다. 낙차. 맛이 괜찮아요. 진짜 되게 뜨겁거든요. 내가 물 먹고 싶다. 이거 자꾸 먹으면 좋아. 조금 시끄러운 제가 먹어보고 한달을 뜯어야지. 끓여 먹었는데 요리가 바빠갖고 막 못된 게 못 끓여 먹고 막. 저 앞에 저 나무를 봐봐. 아이 지금 새싹이 나오면도 나도 했다 아이가 저 봐봐. 그 봐봐. 네. 아이 지금 나무가 이쁘게 새싹이 나온다니. 그러니까. 이름이 이제 쉬다가 춥다가 이러니까 지못대로 그 올게 내가 산소를 다녔는 데 있잖아요. 산소에 저거 다 떨어져 새싹이 또 올라온다. 그러니까 산소에 불길했다는 관계는 라인락 저거 이빨 다 떨어졌어. 그거 저거 라인락 여덟 산고 있는데 여덟 산고인데 가가지고 한 2시간만 딱 끝냈다 관계는 원래까지 다 씻어 한 2시간만 끝냈다. 기장에서 7,000고 하고 다음주에 이제 한 시간 조금 더 걸린다 그래가지고 또 원래 가가지고 한 상고 있는 거 그것까지 한 2시간 좀 더 걸렸어야 돼 했는데 불이 없더라. 근데 가는데 막 그래 그 묘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짝 깎아보는데 깨끗하게 깎아보는데 봉이 같으면은 그 너무 깨끗하게 깔려만져 이 안으로 보면 주저앉아 부른데 거기 그래 요것만 집사 한번 무너지면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5cm나 3cm 정도 남고거든. 그래야지 봉이 그대로 있지. 어저께 내 상고 갔던 거는 거기에는 거기에도 풀이 없어가지고 괜찮네. 어, 그 껍데기 색깔이 그대로. 거기 많이 먹지 말고 이거 많이 마셔서. 네? 그래. 꽤 많이 피던데. 응? 많이 피던데. 가야. 가야? 가야인 것 같은 많이 피는데. 그것도 코로나 걸려가지고. 산에 가는 거 응. 계절도 없지. 코로나 걸려. 지금 벚꽃이 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
지금 현재 송정에는 벚꽃이 지금 좀 피고 있답니다. 그래서 그 벚꽃 촬영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벚꽃 촬영에서 여러분들 벚꽃 유행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인상은 지금 인상 마치고요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서 또 재미나게 우리 봐요.